아싸 아싸 호접시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나이롱 양단 호박단 신문에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 빛깔 남보원 녹화색도 어울립니다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자유분도 대기마이러 옥동자는 만일 국문으로 입다 시시오 일요일날 또 오세요 저문은 국제시장 정말 좋호와이요 그럼 장사치 노래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네! 오늘 배울 장사치 노래 또 초리꾼에게는 아주 생소한 노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장사치 노래에서 장사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장사꾼. 장사꾼을 조금 낮잡아서 장사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민요라는 것은 우리 민중의 삶, 삶의 이야기가 노래 가사가 쉽고 재밌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은 민요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노래는 조금 특이하게 네. 유성기 음반으로 먼저 보급이 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원본의 형태가 조금 바뀐 기록된 그런 노래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에 배웠던 노래 중에 경기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것도 유성기 음반으로 먼저 알려지게 된 거고요. 또 이제 영천아리랑도 배웠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생겼지만 유성기 음반으로 먼저 나왔지만 이게 어떤 노래가 지역적으로 의미를 가지면 후대에 와서 전승이 되고 보급이 되기도 그쵸? 하거든요. 네. 자, 이 노래는 그렇게 대중화된 노래는 아니지만 어떤 지역에서 발견이 된 노래라고 하는데요. 오. 한번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싸 아싸 호접시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장사꾼이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호접시라는 말은 없는 말인데요. 네. 우리가 호접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내가 꾸는 것이 나비 꿈인지 내가 나비인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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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예 예, 호접몽 예. 할 때 이 호접 나비예요 그런데 나비가 왜 나왔을까? 이 사람은 지금 나비처럼 빛 깔고 온 천종류를 파는 장사꾼입니다 아 옷감 장사 네 옷감 장사 그래서 이런 옷감들을 나는 팔고 있어요 나이롱 양단 호박단 신문에 들어오세요 신문에 이제 이런 신문물을 많이 들여왔으니까 새로운 무늬 구경 좀 하세요. 브랜뉴다.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 빛깔 남보원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이제 색깔을 아주머니에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사 빛깔은 이제 밤색, 속화색은 쑥갈색. 어두운 갈색. 이제 붉은 계열의 색깔을 지금 아주머니에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여름은 아니군요. 네, 보니까 네, 네. 조금 가을 분위기 약간 가을 분위기의 나네요. 가을 색깔을 엄청, 추천을 네. 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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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 네. 이런 색깔들 이거 네. 최고니까 골라가세요 뭐 이런 네. 의미고요.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우리가 얼굴이 좋아 보여야 할 때 신수가 환하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색깔이 그렇죠. 됐을 때 아주머니 신수가 환해 보일 것 같아요. 자유분도 대기마이라 옥동자는 만일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저는 제일 이 부분이 헷갈려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제가 진짜 정말 이거를 네. 연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노래가 전해져 오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가사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의미도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얼굴에 바르는 분종류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유분도. 그리고 이제 옆에 아기가 따라왔나 보죠. 옥동자 같은 아이는 오뎅 국물 같은 걸로 입 좀 다시게 하고 구경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사투리예요, 근데? 그렇죠. 국제시장이 부산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묵국물. 부산 사투리다. 몰랐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원곡 가사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그건 또 시대 상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원곡 가사는요. 네. 자유부인 되지 말고 옥동자를 많이 낳아서 군문으로 입대시키시오.
갑자기? 오, 되게 근데 비슷한 진행이네요. 비슷한 진행이죠.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자유부인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부인인데 그때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부녀자가 탈선을 하거나 바람을 피면 굉장히 죄악이 났죠. 예.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시고요. 예. 옥동자가 즉 귀한 아들을 만나서 군대로 입대시키세요. 원래는 그런 가사였었는데 부전되다 보니까 이러한 의미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일요일 날 또 오세요. 저문은 국제시장 정말 좋아요. 마지막에 이제 오세요, 오세요, 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이렇게 끝났는데요. 노래는 더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야! 자, 이 노래는 후렴과 본절의 구분이 따로 없나 보지요, 선생님? 네네네. 요런 그 또 민요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창부 촬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통으로 부르는 그런 민요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후렴은 없고 이렇게 가사만 있는 형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1절 첫 부분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봐 주세요. 네. 너무 어려워. 아싸 아싸 호접시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나이롱 양단 호박단 신문에 들어오세요 자 이런 겁니다 야 재밌어요. 네. 아니 근데 첫 줄은 뭐 어느 정도 박자가 그래.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죠. 도대체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좀 없죠, 그죠? 딱 네. 떨어지는 맛이 없고 네, 사실은 네. 뭐 토박단 신문에 하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원래 딱 네 박에 딱 끝나야 되는데 뒤에 박자를 물려서 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박자가 안 맞거나 이렇진 않고요. 네네네. 물려가는데 이렇게 뒤에 끌다가 다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배워야죠. 네네. 네. 자, 아싸 아싸 호접시오 시작합니다. 네. 저희 아싸 아싸 호접시오 해볼게요. 시작. 아싸 아싸 호접시오. 그렇죠. 잘하셨는데 굉장히 좀 신나게 아싸 아싸 호접시오 가볍게 한번 불러볼게요. 네. 시작. 아싸 아싸 호접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해볼게요 시작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이렇게 딱딱 조금 짚어가도록 할게요 노래가 끝이 아닌가요? 거의 끝 음인데 이게?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끝인데 이게? 네. 아닙니다 마음대로 자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시작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그렇죠. 골라보세요를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네, 네 해볼까요?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시작.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릅니다. 나이롱 양단. 네 박자 동안 시작. 나이롱 양단. 호박단 신문에. 하려고 했지만 네. 앞에 가 한 번 더 할게요. 나이롱 양단 여기까지 시작. 나이롱 양단. 그렇죠 여기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요. 호박단 신문에 여기까지 끌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따지자면 여섯 박을 끌어야 됩니다. 네, 끌었지? 그러니까요. 자 한번 끌어볼게요. 네. 호박단 신문에 시작. 호박단 신문에 그렇죠 여기 싹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호박단 신문에 여섯 박자 네. 시작 호박단 신문에 자 그 다음에 아주 감칠맛 나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요 애가 뒤에 첫 박에 두 박을 물고 그 다음에 들어오까지가 한 마디예요.
들어오세요. 자, 들어까지가 한 마디고 애가 물려서 두박을 갔어요. 네. 그다음에 들어오 두박 해서 네 박이 찼습니다. 세요. 이렇게 세요를 네 박에 또 넣었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불러봐 주시죠. 네. 호박단 신문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세가 아니라 요가. 예, 예, 요, 요네요. 들어오세요호. 이렇게. 요호, 요호. 네, 네. 들어오세요호.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만. 자, 시작. 들어오세요호.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박단 신문에.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박이에요. 정박인데 네. 이 단어가 조금 밀려 나간 네. 겁니다. 재밌네, 재밌네. 호박단 신문에 들어오세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박이. 예, 그런데 자. 쉽게 말해서 애를 그냥 여섯 박으로 끄시고, 네네네. 들어를 두 박으로 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네. 호박단 신문에 부탁할게요. 시작. 호박단 신문에. 자, 그러면은 저희가 쭉 한번 이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싸 아싸 호접시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나이롱 양단 호박단 신문에 들어오세요. 시작. 아싸 아싸 호접시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나이롱 양단 호박단 신문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아, 됐네, 됐네. 아, 네. 예, 예, 아, 됐습니다. 네. 신나게 아싸 아싸 호접시오 가볍게 한번 불러볼게요. 아싸 아싸 호접시오 호박단 신문에 여기까지 끌어야 돼. 호박단 신문에 애가 뒤에 첫박에 두박을 물고 그다음에 들어오까지가 한마디예요. 들어오세요. 호박단 신문에 들어오세요. 자,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선생님 불러봐 주세요. 네네. 네.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 빛깔 남보원 소카색도 어울립니다.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부정확한 그러니까 제 음감입니다. 약간 마비 된다 싶은. 제가 옛날에 작곡한 노래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정말 뭐 맥도 부자야. 아무런 그런 예 부르고 싶은 대로.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봐라 그러면. 다르게 불러서 네. 절대 금이 안 나오는 금. 자, 아무튼 이 뭐 약간 경쾌하면서도 신나고 네. 약간 동요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요 같은 느낌? 네네네, 그런 것도 그죠? 들고요. 네. 식임새가 별로 많이 없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네. 진행되니까. 네. 자, 그러면 아주머니 나이에는 이 부분 배워볼게요. 네. 아주머니 나이에는 여기 해볼게요. 오. 시작! 아주머니 나이에는 예 아주머니 나이에는 하고 내릴게요. 시작.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 빛깔 남보원. 시작. 밤사 빛깔 남보원. 그렇죠. 잘하시네요.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 빛깔 남보원. 시작.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 빛깔 남보원. 그렇죠. 소화색도 어울립니다. 시작. 소화색도 어울립니다. 그렇죠. 어울림 여기가 몰아서 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지 않게 천천히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시작.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빛깔 남보원. 시작.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빛깔 남보원.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시작.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뭐가 없어요. 그죠? 네.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빛깔 남보원.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시작.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빛깔 남보원.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요를 네 박자 동안 한번 끌어볼게요. 자, 빛깔 좋고 시작.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포인트를 앞에다가 두고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맨 뒤에 아, 요 발음이 나왔기 때문에 요를 길게 끌잖아요. 닫힌 발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하고 위 입술을 조금 벌려줄게요. 아, 너무 벌리셨어요. 아니 조금 네 너무 안 돼요. 요 예. 돌려줄게요. 요 하면 다치잖아요. 요 하고 크레센터 시킨다고 생각하고 배로 촥 밀어줄게요. 아 오와 어 사이에 그렇죠. 요 신수 좋아요. 하고 큰 소리로. 선생님 방금 입술 저랑 비슷하셨는데. 그랬나요? 그렇게 수학했나? 이거 근데 장혁 씨 성대모사 할 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언녀라 얼마나 좋아. 이거 신수 좋아요. 아니 이 모양이 맞나요? 진짜 잘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그 성대모사를 하실 때 예. 입 구조라든지 입 모양을 본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똑같이 그 배우실 때는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시면은 똑같이 부르실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 모양. 예. 그렇지 않았어요. 왜곡됐습니다. 아, 왜곡. 예. 네, 네. 자, 그럼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한 번 더요. 볼게요.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해볼게요. 시작!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그렇죠. 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아주머니부터 네. 신수 좋아요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빛깔 남보원.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시작!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사빛깔 남보원.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장사 씨 노래는 경토리와 대중가요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만들어진 신민요인데요. 민요와 가요, 또 동요의 느낌이 모두 나는 이 노래의 특별한 매력을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몰아서 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지 않게 천천히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시작! 속화색도 어울립니다. 포인트를 앞에다가 두고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빛깔 좋고 색깔 좋고 무늬 좋고 신수 좋아요. 요 하고 입술을 조금 벌려줄게요. 요 하고 크레센터 시킨다고 생각하고 배로 촥 밀어줄게요. 신수 좋아요. 신수 좋아요. 자, 마지막 남은 부분들 또 쭉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불러봐 주세요. 네.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자유분도 대기마이라 옥동자는 만일 공문으로 입다시시오. 일요일날 또 오세요. 정말 좋아.
호와이어호. 자, 이거 같은 멜로디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원하네. 아마 선율이 조금 다르게 일괄적이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부를 때는 어떤 점을 좀 가장 신경 쓰면서 불러야 될까요? 네. 약간 신민요지만 민요의 그 무거움이 아니라 조금 트롯 가요 같은 가벼움을 가지고 가벼움을 가지시면은 더 좀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앞에 요새는 하고 제가 요새는 하고 세게 안 부르잖아요. 네. 자, 힘을 푸시고 네. 요새는 하고 불러볼게요. 시작. 요새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코를 두르듯이 하라고 했어요. 네네. 띄우란 말이거든요. 요새는 하고 밑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요새는 하고 위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요새는 그렇죠. 자, 이 빛깔이 시작. 이 빛깔이 살짝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계속 돌리는군요. 이 빛깔이 이렇게. 이 빛깔이 그렇죠. 그렇게 한번 좀 맛깔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요새는 이 빛깔이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요새는부터 이 빛깔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요새는 이 빛깔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계속 돌아가시는데요. 네? 나 잘해주세요. 요새는 이 빛깔이 눈빛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눈빛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 글쎄요. 네, 모르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유행입니다. 여기까지 좀 가볍게 한번 불러볼게요. 네. 시작. 유행입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앞에랑 똑같아요, 형식이. 유행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하세요. 네, 빨리 당겨서 불러야 되네요. 유행입니다. 시작. 유행입니다. 그렇죠. 자,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시작.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어려워요. 와, 네. 그러니까요.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시작.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유분도 되기 마이라. 시작. 자유분도 되기 마이라. 그렇죠. 자, 자유분도 되기 마이라. 시작. 자유분도 되기 마이라. 그렇죠. 여기는 뭐 돌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깔끔하게, 담백하게. 자유분도 되기 마이라. 시작. 자유분도 되기 마이라. 자, 그 다음도 옥동자는 만일. 그냥 말하듯이. 시작. 네. 옥동자는 만일. 그렇죠. 옥동자는 만일. 시작. 옥동자는 만일. 그렇죠. 이어볼게요. 자유분도 되기 마이라 옥동자는 만일. 시작. 자유분도 되기 마이라 옥동자는 만일. 네.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시작.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뭐 식임새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선율 익히면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시작.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그 다음에 질러서 배에다 힘을 딱 주시고 일요일 날 또 오세요. 해볼게요. 시작. 일요일 날 또 오세요. 그렇죠. 아까 일요일 날 또 오세요. 크레센터 싹 시켜가지고 배로 팍 밀어보세요. 또 오시라고. 또 오세요. 이거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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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사이서, 사이서, 어디서? 이거네요. 네. 뒤를 조금 사라지게 하시지 마시고 딱 크레센도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딱 지어주세요. 네. 일요일 날 또 오세요. 시작. 일요일 날 또 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제가 요 벌리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앞니발로 이렇게 밀면서 쭉 미시면 됩니다. 네. 일요일 날 또 오세요. 시작! 일요일 날 또 오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힘 푸셔가지고 처음은 네. 여기 돌립니다. 시작! 처음은 자, 여기서 힘을 주게 되시면 처음 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렇지 말고 처음은 처음은 코등 위로 좀 올리셔가지고 처음은 시작 처음은 국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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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좀 호와이요 하고 리듬을 좀 잘 지키셔요. 정말 정말 좀 호와이요 정말 좋아 이어지는구나. 정말 좀 호와 예 정말 좀 정말 좀 호와이요 정말 좀 호와이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헷갈려요. 네 정말 좀 호와이요 자 요거 해볼게요. 시작 정말 좀 호와이요 지금 마셨어요. 네네네 여기만 예. 여기만 다섯 번 합시다. 예. 합시다. 시작. 시작. 정말 좋호와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정말 좋호와이요. 정말 좋호와이요. 정말 좋호와이요. 정말 좋호와이요. 됐죠 이제. 예. 네. 요새는 많이... 이브게르 유행입니다. 요 한 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네.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시작!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자유분도 대기마이라 혹동자는 많이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일요일날 또 오세요. 시작! 자유분도 대기마이라 옥동자는 만일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일요일날 또 오세요. 그렇죠. 지금 일요일날 여기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 내리셨어요. 그죠? 입다시시오 일요일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해볼게요. 네. 자유분도 시작. 자유분도 대기마이라 옥동자는 만일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일요일날 또 오세요. 정말 좋호와이요 시작! 처음은 국제시장 정말 좋호와이요 오케이! 나 됐어 나 됐어 네. 정말. 자 그러면 요새는부터 정말 좋아요까지 한번 네. 쭉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불러봐 주시고 따라 할게요. 네. 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자유분도 대기마이라 혹동자는 만일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일요일날 또 오세요. 처음은 국제시장 정말 좋호와이요. 자 여기까지 아, 좋아요. 네, 한번 불러볼게요. 자, 시작! 시작!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자유분도 대기마이라 옥동자는 만일 국문으로 입다시시오 일요일날 또 오세요. 처음은 국제시장 정말 좋호와이요. 장사치 노래는 유성기 음반에 녹음된 신민요인 만큼 가벼운 느낌을 살려주시고 코스리도 살짝 섞어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푸시고 네. 요새는 하고 불러보고요. 시작! 요새는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계속 네. 돌리는군요. 요새는 이 빛깔이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깔끔하게 담백하게 자유분도 대기마이라 시작. 자유분도 대기마이라 일요일날 또 오세요. 크레센터 시켜가지고 배로 확 밀어보세요. 일요일날 또 오세요.